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아이언을 만들고요. 삽까지 만들었죠. 삽을 만들고 131개까지 만들어졌고요. 제가 마인을 여기다 다 만들었습니다. 여기다 마인 만들었고 여기다가도 마인을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헤드쿼터도 제가 3단계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업그레이드 했더니 집을 더 이제 만들어야 되고 집을 6개 정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다 됐고 범위 안에 들어갔고 이거 한 번씩만 더 업그레이드를 해주고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번 시간에는 이거 할 거예요. 음식 요리 그 동물 농장 애니멀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하려고 하더라도 음식이 필요해요. 이거 피드 이거 이 애니멀 피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푸드밀 이게 필요하거든요. 기어스도 필요하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갈코리도 필요해요. 갈코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갈코리는 보시죠. 갈코리 여기서 두 개에서 이거 두 개를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언 단계를 좀 깔끔히 만들어야 돼요. 여기를 그래서 싹 다 이거를 쫙 할 방법이 없나? 이게 한땀 해야 돼? 석탄 쪽도 좀 깔끔히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지금 이쪽에 엉망진창으로 올려있잖아요. 좀 깔끔하게 싹 다 엎어버리고 인구도 어느 정도 많이 여유가 되니까 보시면은 이거 하나로 부족해요. 석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연료 만드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풀로 땡기고 이제 지금 풀로 땡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다 만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깔끔하게 만드는 게 좋겠어. 깔끔하게. 야, 다시 만들어. 이렇게 놓고요. 여기다가 워크샵 놓고요. 워크샵을 놓는 것은 여러 대 놔도 되잖아요. 솔직히 진짜. 어차피 인구가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인구를 안 쓴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 놓는 것보다는 컨베어 벨트 3개짜리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충분하죠? 그러면은 여기다 전부 파이어 이렇게 놓으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위에다가 놓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은 혹시 하나 더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좋아요.
야. 자, 이렇게 놓으시면은 되겠죠?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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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맞다. 여기다가 파이어. 이걸 안 했네. 파이어. 여기서 이렇게 파이어 놓은 다음에 혹시라도 하나 더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웨어하우스. 어서 오시고.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반대로 돌렸어야 되는데. 아 상관없어요. 저 어쨌든 저 끊어. 저 끊고 여기다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다시 다시 깔끔하게 깔끔하게 일자로 놓고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아이언을 만들어야 되잖아. 아이언. 이 철광석 자체로 쓰는 것은 없기 때문에 아이언만 만들면은 블랙스미스 봐야 돼요. 한번 재료들을. 이거 만드는데 불 들어가고 불 들어가고 불. 이거 두 개 만들 때만 아이언이 잠깐만. 불은 다 들어가는데 이거 하나만 안 들어가네요. 이거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이거 하나만 플레이트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아이언이 들어가요. 그쵸? 아이언하고 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아이언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파운더스 파운드리 파운드리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제가 지금 하려는 게 굉장하게 이게 문제예요. 보세요. 여기다 이제 이걸 만들잖아. 이걸 만들 건데 두 가지가 들어가죠. 아이언 인고다고 저게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가지를 넣어줘야 되는데 하나는 어쨌든 간에 나와야 돼요. 무조건. 위에 것이 그렇죠. 이거 위에 거는 무조건 나오는 거라고 했을 때 이거 무조건 나오는 거라고 했을 때 만약에 두 개를 든다면은 이렇게 두 개를 든다면은 어떻게 넣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넣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겹치면 안 돼요.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해가 안 될 텐데 밑엔 들어가고 위에는 나와야 되니까 그쵸? 이건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무조건 나와야 되는 입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여기는 나와야 되는 입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이게 진짜 애매해요. 이게 지금 겹쳐서 안 나지기 때문에 크로스를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안 돼요. 이렇게 하나 넣고
좌측 우측. 우측.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그러면은 들어가고요. 여기가 아니다. 다이렉트로 넣을 수가 없어요. 다이렉트로 넣게 되면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한쪽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제 불이 온다 했을 때 이쪽에서 불이 오죠. 불이 온다 했을 때 이쪽으로 이제 위에서 넣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 만약에 놓게 되면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가득 차게 되면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 이걸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옆으로 쭉 연결해서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언하고 불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이든 불이든 둘 중에 하나가 가득 차게 돼버리면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놔야 쭉쭉쭉쭉 잘 들어간다라는 거죠. 어. 이쪽에서 불이 와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측으로 꺾이니까 이거죠.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아이언이 꽤 안 나오죠. 두 개만 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놓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가득 찼네요. 와, 가득 찼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 아, 여기서부터 내려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좌측으로. 여기서 이제 불 놓으면은 됐죠? 그럼 이쪽으로 해서 이제 불이 들어갈 거고요.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놓을까요? 하나 더 놓을까요? 오케이, 하나 더 놔. 어차피 만드는 데는 재료가 그닥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돌, 벽돌, 그쵸? 네, 쭉쭉쭉쭉 놔줍니다. 놔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퉁퉁. 아, 여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놓으면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언 들어오고 있고요. 야! 내려가고 이렇게 해야 완전히 각자 하나의 라인으로 전부 다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케이. 아이언. 아이언. 자, 그 다음에 4개 정도만 놓으면 이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내려오고 가고 웨어하우스 창고 정도는 하나 놔주고 됐습니다. 됐죠? 자, 들어갑니다. 야야야 아이언 아이언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알아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오케이 됐고요. 자, 이제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제품들이 총 몇 개냐. 이거 하나 완벽하게 해놔야 그 다음에 이것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완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여기도 보시면은 골드바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갖고 복사넣기 하고 싶다. 이제 여기서 블랙스미스를 놔보시고 이거 만들어도 되고 이게 필요해. 또 이게 지금 속도가 못 쫓아갈 거예요 아마. 그쵸? 여기서 나오는 속도가 그쵸? 보세요, 이게 지금 어차피 못 쫓아가요 속도를. 석탄이 속도를 못 쫓아가기 때문에 이거 하나 올려놔도 이거 하나가 속도를 다 차지할 거기 때문에 이거 다 필요 없어 솔직히. 석탄은 이제 이것도 써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도 석탄을 써가지고 불을 만들어서 여기다 공급을 해주면은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교체를 해가면서 하면 돼요. 교체를 이거 전부다 교체를 해가면서 만들면은 되긴 하는데 이거는 따로 해야 돼요. 이거는 이거 만들 때 아니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만들 때 아니면은 이게 쓰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 좀 만들어 보죠. 우선은 우선은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똑같이 해야 돼. 이렇게 똑같이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블랙스미스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나온다 치고 몇 칸이 비어있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의 여유를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다 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여기다 놔야 되겠다. 여기다가 하나 둘 셋
4개 정도 놓으면은 될 것 같고요. 아닌데? 아닌데? 아이언 플레이트. 샤블. 샤블은 워크샵에서 만들기 때문에. 아, 이거 대가리 깨지겠네. 이건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따로따로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로따로. 먼저 여기다가 아이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만들고요. 레일도 만들고, 여기다가 파이프도 만들고, 그쵸? 파이프도 만들고. 기어가, 여기 기어가 재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 재료로는 필도 필요하고. 그다음 이쪽 보시면은 건물을 짓음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파이프도 필요하고요. 파이프.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도 플레이트가 필요하거나 보트 만들 때 이런 재료들을 자동화를 해놓는 게 좋아요. 이런 재료들, 이런 재료들 자동화를 해가지고 넣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오케이.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레일도 필요하고, 파이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야, 여기까지 올 수 있나? 이게 여기까지 올 수 있나? 못 올 것 같은데. 그쵸? 생산 속도가 너무 늦어가지고 여기 것도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여기서는 우선 이거 빼고, 이건 지금 여기서 이제 이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빼고 이 정도만. 레일도 우선 빼죠. 이거 만들고 레일은 빼는 걸로 세 가지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안쪽으로 가고. 아니,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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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겠죠? 이렇게 위로 가고, 불이 이제 좀 이쪽으로 와줘야 되겠죠? 불 보세요. 이거 풀로 쓰고 있는데도 어우 부족해요. 부족해. 만들고 있고, 만들고 있고, 만들고 있고요.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아이언이 하나씩 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올려서 하나씩 더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 하나씩 놓고요. 됐습니다. 우측으로 들어가게끔 놓아주시고 이렇게.
이걸 잘못 나가지고 지금 돌려서 놨어야 되는데 이거를. 쪽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시면은 이쪽에다가 아이언 놓으시면은 뭐죠?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부시고 올리고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불도 들어가야 되고 불이 지금 이제 들어갈 거고요. 불 들어갈 거고 불 들어가고요. 됐죠? 이거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거 나오는 게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따로따로 나와야 돼요. 따로따로 따로따로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도 이거 진짜 이거 복잡하다. 좀 더 간격을 벌렸어야 되는데. 몰라. 선택사항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아쉽고. 야, 잠깐만. 여기 두 개는 다이렉트로 가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 두 개는 그냥 다이렉트로 쭉 가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좀 틀어서 와 진짜 이거 자 이쪽으로 꺾자. 이쪽은 이거 만드는 것만 하더라도 완성이에요. 진짜 이거 하더라도 이것만 하더라도 와 이거 성공했다라고 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이거는 야 500개 있기 때문에 문제 없고요. 여기도 아래로 내려가게끔 됐어요. 이렇게 쭉 가시면 되고 두 개 전부 다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전부 다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은 그쵸? 두 가지 제품 전부 다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야야야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이게 이쪽으로 걸리면 안 되겠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놔야 되겠어, 이렇게. 그래야 이쪽으로 안 들어가요. 지금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 버려요, 이쪽으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업을 해서 이렇게 해야 역류를 안 하죠. 플레이트 이거 아이언 플레이트 그대로 나가고 여기도 삭제가 안 됐는데 여기 기어가 그대로 나오고요. 여기도 이제 아, 이 불을 나무로 해서 또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거 석탄으로만 하기에는 부족해요. 이 불이란 것 자체를 나무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세요. 나무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도 만들어서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작업이 안 돼요. 작업이 작업이 안 됩니다. 아, 이거 게임 자체가 와, 이거 불이 문제인데요. 불이 석탄 자체도 그렇게 막 여기 석탄이 많고 어차피 가득 차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긴 한데 가득 차게 됐죠. 가득 찼고 그래도 가득 찼고 어쨌든 나무를 여기서 좀 재배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되겠다. 여기서 포레스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지금 못해요. 맞다, 야. 이렇게도 못할 것 같은데? 왜 못하느냐? 이거. 이것이 너무 없기 때문에 또 이것도 많이 못할 것 같은데요? 윈드밀을 우선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생산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이것도 지금 한번 보도록 하죠. 1000개는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000개는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죠. 다 없애버려요. 이제부터 없애버리고 나무 많이 자라죠? 나무 많이 자라면은 커트! 나무 커트도 좀 하고 벨트 안에 다 이게 적용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만들고 이 상태에서 워크샵. 워크샵이 필요하고, 이쪽으로 와서 워크샵. 하나만 놔보도록 할게요. 하나만 놔보고. 여기다가 불 올려 놓으면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나무들이 나오면 돼요. 여기서 나무
나무를 놔주면은 되고요. 여기서 이제 불을 만들죠. 불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불이 나오면 돼요. 불이 나오면 되고 여기다가 올려주고 여기서 이제 올라오면 되겠죠? 한 단계 좀 내려올까?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이쪽으로 하자. 이쪽으로 가서 내려가면 되겠죠? 오케이. 오, 큰일 났다. 여기서 올려서 이 정도면 맞을 것 같은데요? 그쵸? 오케이, 딱 맞네요. 이렇게 하면은 됐어요. 이렇게라도 해서 불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생산하는 속도보다 이 나오는 게 늦다면은 더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쵸?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기다려봤다가 그래서 나오는 게 더 많다면은 또 하나 더 만들면 되기 때문에 우선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불을 넣어주는 게 좋고 그렇다면 이제 이걸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걸 많이 만들어야 되고 여기도 보시면은 만들었죠? 이거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제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보시면은 이걸 이제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진짜 생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걸 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거 8점짜리 그러면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윈드밀이 필요해요. 푸드밀 보시면은 이거 보시죠. 이거 푸드밀이 필요하고 애니멀 피드가 필요해요. 이게 있어야만 키친에서 보세요. 푸드 브레드도 만들고 버터도 만들고 고기를 넣어서 비프도 만들고. 야, 비프 없다. 이건가? 그렇죠. 이건이에요. 이거. 이런 것을 만들어서 8점씩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걸 푸드 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워크샵에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아, 워크샵이 아니다. 저 여기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앵글은 이제 여기서 네일은 여기서 나오고 그렇죠. 네일은 여기서 나오고 여기다가 네일은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내려가야 돼.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고 좌측으로 꺾이고 우측으로 꺾이고. 와, 재밌는데 약간 이게 약간 그 팩토리 타운이 다른 재미는 있어요. 다른 재미는 있는데 자원을 채취함에 있어서 이게 더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통나무가 들어가면 되죠. 통나무는 여기다가 포레스트
놔주고요. 놔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놔주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우도 나오고 좌측으로 꺾어주면 되고요. 통나무 만들고 이것도 좌측으로. 잠깐 여기 안되겠다. 여기 안되겠다. 일로 들어가야 돼. 일로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이거 나오고요. 이것까지 완성을 해야 돼요. 지금 저는 그래야 다음 시간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야 돼.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좌측으로 이렇게 나무 만드시면은 됩니다. 나옵니다. 아, 드디어 끝났다. 하나로 안 되죠. 보세요. 지금 이게 하나로 충족이 안 됩니다. 지금 만든 생산되는 게 보세요. 나무가 쌓여요. 여기 세 개가 지금 쌓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놔줘야 돼요. 더. 아니면은 이거 하나 없애고 하나 없애고 이게 워크샵을 하나 더 놔줘요. 워크샵을 하나 더 놔주고 여기다가 놔주면 되고요. 여기도 없애주고 오픈해주고 파이어 놔주면 되고요. 보도록 하죠. 될지 안 될지 아니면 중간에서 빼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벨트의 속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우선 해보고 제가 좀 켜놓은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들면은 다음 시간에 이건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은 최대 5개까지가 될 거예요. 아마 한 벨트당 5개가 되면은 그런 비율도 알고 있으면은 좋죠. 자, 그럼으로 해서 내일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됐고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푸드밀, 그쵸? 두 개씩 들어가죠? 두 개씩 들어가는데, 잠깐만. 만들고 있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고, 됐어요. 충분히 됐습니다. 여러분, 됐죠? 이렇게, 이건 없어도 돼요. 이건 없어도 되고, 이것만 있으면 이제 다음 시간에 푸드밀. 애니몰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초록색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